돌아왔습니다.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? 말씀에는 유치일부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. 우리 친구들 6월의 말씀 잘 외웠나요?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잘 외우지 않으면 말씀맨이 힘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 잘 암송하는 거 이 말씀맨과 약속해주세요. 자, 7월의 말씀을 이제 소개합니다. 우리 말씀을 외우기 전에 어떻게 했죠? 말씀 전파 짠짠짠.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아멘. 자, 한 번 더 해볼게요. 잘 보고 있다가 우리 친구들도 따라하세요.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.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아멘. 여러분 어때요? 그렇게 어렵지 않죠? 그러니까 7월의 말씀 잘 외워주세요. 그리고 날씨가 더워져서요, 우리 친구들 찬 음식이 너무 먹고 싶죠? 그렇지만 많이 먹으면 배가 아파요. 우리 친구들 음식 찬 거 많이 먹지 말고, 그리고 이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,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곁에 항상 계시거든요. 그래서 예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럼 7월이 돼서 또 7월의 말씀을 소개했으니까 다음은 몇 월이에요? 8월이죠? 8월의 말씀 이 말씀맨이 가지고 올게요. 그럼 우리 그때까지 잘 지내세요. 안녕.